만나 뵐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여건상 못 갔고 또 지금 5년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에 불과한 입장 같아서 그동안 못 갔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몸을 벗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고 한다면 화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매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좀 예람됩니다만은 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독일의 어떤 죽은 지 10년 지났는데 팔 일이 있어서 묘지를 팠는데 관을 뚫고 나오다가 죽었어요. 그 뼈가 뭐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 왜산 사람을 매장했냐?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 떴는데 다 갇혀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일부를 뚫고 그래도 나오다가 죽었으니. 제가 그거 생각해보니까요. 제 폐쇄 공포증이 있거든요. 야, 화장이 났다. 성경에 특별히 화장하지 말라고 이런 명령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이 말이죠. 그 후로, 야, 이 매장하는 풍습에서 그 매장할 때 반드시 홀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혹시라도 눈을 떴는데 갇혀있으면은 까딱까딱거리면은 귀가 까딱까딱거릴 수 있도록 대 끝에다가 귀를 이렇게 꽂아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에 하나 눈 떴으면. 그렇잖아요. 저기 중국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막 매장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또 말하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말이죠. 필리핀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죽음보다도 더 분명한 과학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는 죽음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건 없다. 왜 이것을 자꾸 막 쉬쉬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지? 죽음이 뭔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자. 막 닥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학과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인생의 깊이를 이렇게 맛볼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형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죽음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즐거우면 되는 거다. 그래서 맨날 남자들이 술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술 먹고, 마약을, 아주 오래된 한국 할머니인데요. 6.25 동란 때 거기 가서 시집 가신 그런 할머니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에 마약쟁이가 남자들이 반 50%가 마약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약하려면 뭐 아주 귀한가 봐요. 거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약을 하고 또 노래방 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대여해주면 그거 생일 파티하면서 노래 부르고 아주 즐거워요. 두 끼밖에 안 먹는데 아침 저녁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근데 뭐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그냥 예,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즐겁다 이러면서 사는데 거기에 돌을 던지러 온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저는 한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이 예,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거부터 한번 인식 다시 시켜주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분명하다, 또 지옥 간다, 이것을 꼭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을에 이제 제가 다니면은 이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하고 예, 또 바쁘다 그리고 그래요. 맨날 할 일,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뻔히 할 일이 없는 거 아는데 가면 바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영혼을 이 우리 올란도 형제를 말하는 건데 형제는 아이들이 꼬마들이 그 4살, 7살, 뭐 11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형제인데 지금부터 한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돈을 이제 벌어주지 않으니까 도망갔어요. 예, 지금부터 12년 전에 도망갔죠. 예, 도망갔습니다. 거기는 뭐 돈 안 벌어주면은 예, 그냥 아내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뭐 마음의 끄리낌도 없이 예. 그렇게 그렇게 아내가 없이 아이를 세 명을 키우고 또 집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지죠, 뭐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요, 아마 가까이 오는데 냄새가 막 나요. 그냥 땀이 차가지고 쓰레빠도 그냥 그 쪼리 그거 반 뒤쪽은 반 달아서 없어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분이 눈을 뜨고 뜨니까 은사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중에서 야, 이 형제가 아주 좋은 그 나중에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성경 읽기를 같이 읽기를 좋아하고 또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엠마오서적을 그 마닐라에 가서 한 권씩 한 권씩 사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 채점을 일부러 마닐라까지 가서 채점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평균 뭐 85점 이상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은 그렇게 없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네, 책임감이 없고 얻어먹으려고 그리고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었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봐요. 그것은 참 그 우리가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끼리 그렇게 끈끈해요. 여기 이 사람이 배고프면 그 언제든지 가면은 밥 나눠 먹고 예 자기가 또 배고프면 이쪽 와서 또 얻어먹고 이런 식이죠. 아이들 셋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 집 가서 조금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조금 얻어먹고 예. 어느 날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당을 요만하게 얻었습니다마는 오늘 가보니까 이 아이들 세 명 데리고 이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저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왜 자지 이랬더니 잘 데가 없어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그런 예배당을 두 번이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조금만 수리하고 뭐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전기선이라도 놓고 뭐 수도도 땡겨놓고 이래놓으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가게 하죠. 두 번이나 그런 걸 당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 이제는 빌리지 않겠다. 그냥 집집마다 전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후로는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요. 어쨌든 이 올란도 형제가 변화된 이 모습은 참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다만 이제 쓸 수 없는 것은 이
이 거지 얻어먹는 이런 정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일부러 전혀 저 은혜를 국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너 일한 만큼 먹는 거다. 나하고 같이 이렇게 내가 언어가 이게 안 되는데 너 같이 읽자. 그래서 그거 나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나이 가르칠 수는 없지만 같이 읽는 거니까 이렇게 그 하루 품에 반을 주겠다. 150회소를 제가 줍니다. 한 4,000원 정도 되나요? 4,000원 조금 더 되네요. 예. 그 정도 줍니다. 예. 그래서 수고했다 하고 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게 합니다. 너가 책임을 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냐? 이 머리를 써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족하고 너하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냐? 우선 일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이 간접적으로 계속 시사하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참 그 때가 안 벗겨져요. 예, 그 후로 자매들이 이제 구원 몇 명 받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형제한테 기회를 주면은 자꾸만 사랑 얘기하고 자꾸만 초대교회에 자기 거에 자기 재물을 전혀 자기 걸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겨우 한 한국 돈 20만 정도 이렇게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한번은 참다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고 따라간 나라들이 있는데 그건 북한하고 소련이 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산다. 너희도 아니잖냐.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절대 이제는 이 달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아깝다. 너 내가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있고 예. 정말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도저히 저기 쓸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한 4,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한 재작년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반일 해가지고 안 되니까요. 예, 너 나가라. 나가가지고 보면 일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자꾸만 밀어냈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 가보니까 건축일 예, 그런데 뒷일을 해주고 그것도 250회소 받더라고요.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 뒷일을 해주는 페인트 예, 그런 거 하고 보니까 꽤 있어요. 막 집에 빨래도 해주고 말이죠.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그렇게 빨래를 잘해요. 예. 있는데 책임을 안 느끼고 계속 얻어먹기만 했는 거죠. 한 예, 2년 전부터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가 아빠 올란드 형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변화됐는지 하나만 보더라도 아빠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둘째 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무나 변해졌고요. 그 전에는 막 스리퍼가 꼽고 다 떨어진 거 하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다니던 것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옷도 이제 저처럼요 좀 깨끗하게 입고 빨아입고 예, 다니고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 뭔지 이제 전에는 막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얘기하면 너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예,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번 재작년에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 형제가 물론 제가 맨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는 거 읽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알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또 다른 성경책을 이제 저기 성경 부제들을 사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태복음서 쭉 해가지고 한 두께가 이런 것들을요 한 11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 많이 알죠 이제는. 예. 자매들도 충성된 자매들이 거기로 두 명이
확실하게 이제 동력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 정도가 7명 형제자매가 이렇게 2.5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5평이 아니고요. 2.5평이면 앉으면 7명이 앉으면 의자가 이렇게 부딪히죠. 그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정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0가정이 그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복음을 숨겨둔 상태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해나갑니다. 마치 뭐 국어 공부하듯이 사회 공부하듯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풀어주니까 아주 변화가 큰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이게 계속 가도요 이 복음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차례대로 그냥 나갑니다.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10가정이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때 한 자리에 모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도 뭐 망고나무 아래에서 한 무리 또 뭐 어떤 처마 밑에서 한 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무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면 또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사실은 모아야 할 이런 때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예배당 자리를 모색하고 있고요. 31평짜리 그 예배당 건물, 1층짜리 건물을 지금 저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활동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요즘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 4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 아이가 그 부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하이 끝나는 시간에 태워오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버틸려고 합니다. 이 버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두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주면 더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저만 저기 도시락 사가지고 처음에 도시락에다가 고추장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내만 먹기도 그렇고 또 고뇌도 고추장만 갖고 왔기 때문에 먹지 않고 어쨌든 나중에 도시락을 치우고 제가 아침부터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오후 2시, 8시부터는 2시, 3시 조금 늘려나는 거죠. 이제 4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 붙어서 움직입니다. 하루에 제가 참 언어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서 와 말이 어렵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언어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미련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4시간씩 큰 소리로 읽는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여러분 좀 꼼짝을 하지 않으시는데 웃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한 시간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이거 이 쉬운이 아닙니다. 더운데 그냥 챙 하나 예 그 그게 집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함석판 하나 아래 얼마나 더워요. 예 그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네 시간을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네. 2년째 거리 하니까요. 전엔 저기 성경이 막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지금은 그냥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막 적죠. 이렇게 적으면서 요게 10집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10집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2집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2집, 월요일은 2집, 2집. 화요일은 2집, 2집.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메시지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 형제가 아마 좀 놀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집이 다르고 저 집이 다른 거예요. 네 시간을 읽어보세요. 많은 것을 주님이 정말 한몫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읽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이 잘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의도한 메시지는 이렇게 전달한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